옮겨심기를 하면 죽거나 잘 자라지 못하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물을 직근성 뿌리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왜 옮겨심으면 잘 자라지 못할까요? 제 정원에 있는 직근성 꽃들의 뿌리를 살펴보면서 이식을 싫어하는 이유와 함께 파종법과 옮겨심기 팁도 소개해 볼게요. 꽃향기비를 옮겨 심으면 예상치 않은 일이 생깁니다. 키가 10 내지 20cm 이상 자라지 않으며 꽃도 딱 한 송이만 피우거나 아예 피지 않는 것도 있죠. 겨순을 거의 내지 않으니 본줄기의 끝에서만 꽃 한 송이를 피우죠. 꽃향기비는 가장 대표적인 직근성 뿌리 식물이기 때문이에요. 꽃향기비처럼 텃밭에서는 당근과 무가 그러하죠. 당근과 무를 모종으로 사다 심으면 뿌리가 제대로 잘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노지 직파를 권하고 넉넉하게 씨앗을 뿌려 적당히 자라면 솎아주기 하면서 키워야 해요. 직근성 뿌리를 가진 화초의 종류로는 꽃향기비 말고도 다음과 같습니다. 루피너스, 락스퍼, 에린지움, 니포피아, 꼬다마, 보리지, 고대치아, 니겔라, 다마스케나, 큰제비, 곶갈 등이 있고요. 블루세이지 또한 약간 직근성입니다. 직근성 뿌리를 가진 식물들은 왜 이식을 싫어할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려고 해도 잘 검색되지 않네요. 뿌리를 캐서 직접 살펴보면서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작년 가을에 파종한 꽃향기비의 뿌리를 3월 초에 캐보았습니다. 뿌리의 길이가 엄청나죠? 몸집이 커지는 순서대로 뿌리의 모양을 비교해 보았어요. 몸집이 커지면서 한 개이던 뿌리가 두 개, 세 개로 늘고 있어요. 수레국화나 지오줌풀 등의 다른 식물의 뿌리와 비교해 볼게요. 차이점이 보이시죠? 다른 식물들은 뿌리의 개수가 엄청나게 많은데 반해 직근성 뿌리는 곁뿌리도 거의 발달하지 않는 데다 땅속으로 뻗어내린 뿌리의 개수가 현격히 적어요. 이들을 잘 키우고 싶다면 옮겨 심지 않도록 노지직파하는 게 좋습니다. 발아율이 걱정된다면 씨앗을 넉넉하게 뿌리고 싹이 많이 올라온 경우에는 옮겨 심기보다는 솎아주기를 통해 관리하는 게 좋아요. 노지직파가 여의치 않아 모종판에 파종하는 경우라면 모종판보다는 사이즈가 큰 모종 만들기 화분에 파종하고 가능한 어린 모종일 때 노지에 옮겨 심어야 해요. 이때도 뿌리가 다치지 않도록 모종 화분의 흙을 통째로 옮겨 심는 게 좋습니다. 만일 노지에서 자라고 있는 모종을 옮겨 심어야 하는 경우라면 삽으로 최대한 깊이 파서 캐고 옮겨 심는 곳에서도 호미가 아닌 삽으로 땅을 깊게 파서 심을 걸 권합니다. 뿌리를 캘 때 뿌리끝이 잘려나갈 확률이 높으니 펜지처럼 미니 사이즈로만 자라기 때문에 옮겨 심을 때는 비교적 아주 촘촘히 심을 걸 권합니다. 가을 파종하여 싹이 난 채 월동한 에린지움은 더 자라면 옮기고 싶지만 직근성 뿌리인지라 가능한 어릴 때 옮겨 심어야 해요. 삽으로 최대한 깊게 파고 옮겨 심는 곳에서도 삽으로 최대한 깊이 땅을 팠습니다. 일부는 뿌리끝이 살짝 잘린 듯한데 과연 잘 자랄지 결과를 더 지켜봐야겠어요. 경사진 정원에서 삽으로 땅을 깊게 파는 일은 정말이지 극한 작업입니다. 강원도 산골에 화전민의 삶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내에 들여두었던 루피너스도 노지에 옮겨 심었습니다. 루피너스도 직근성 뿌리라 삽으로 파다가 뿌리끝이 잘릴까봐 화분을 옆으로 누인 채 쏟아내듯이 뿌리를 조심조심 다루었습니다. 그나마 루피너스는 2년차인데다 뿌리가 제법 굵어 곁뿌리도 약간 나와있어 잘 살아남을 듯해요. 직근성 뿌리는 왜 이식을 싫어할까요?
생물들의 몸이 자란다는 것은 세포 수가 엄청나게 증가하는 걸 뜻합니다. 사람과 동물은 몸의 위치에 관계없이 골고루 세포 수가 늘어나는 것에 반해 식물은 동물과 달리 세포 분열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뿌리 끝과 줄기 끝인데요. 직근성 뿌리를 가진 식물들은 하나의 뿌리가 아주 아주 길게 자라다 보니 뿌리를 캐는 도중에 뿌리 끝의 생장점이 잘려나가기 쉬워요. 생장점이 잘려나가면 뿌리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니 줄기와 잎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거죠. 물과 양분을 흡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뿌리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니 식물 전체가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죠. 직근성이 아닌 대부분의 식물들은 겹뿌리를 발달시켜 뿌리의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지만 직근성 식물은 뿌리의 개수가 워낙 적어서 뿌리 끝의 손실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듯합니다. 에린지움과 루피너스의 생장 과정을 함께 지켜봐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